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김동수입니다. 3분 시사칼럼 시작하겠습니다. 통계청이 14일 장래 인구 추계 2022년부터 2072년까지 그 내용을 발표했는데요. 이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50년간 우리나라 총 인구가 1550만 명가량 급감하면서 3622만 명대로 멈추게 됩니다. 현재 총 인구의 70%를 웃도는 생산 가능 인구, 즉 15세부터 64세까지가 50년 후에는 절반 밑으로 추락하게 됩니다. 또한 0세부터 14세 유소년 인구는 6% 선으로 줄어들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50%에 육박하면서 극단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.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최근 뉴욕타임즈 등 세계 주요 언론 기사에 실릴 정도이니 이제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.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.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국 중 최하위였습니다.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재앙 수준을 넘었습니다. 올해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. 3분기 합계 출산율은 0.7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. 최근에 혼인 감소 추세로 볼 때 합계 출산율은 0.6명대, 시대는 이제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저출산의 원인은 복합적인 요인들이 많습니다. 청년층이 아이 갖기를 기피하는 주된 원인이 바로 경쟁 압력과 고용 문제, 주거 불안 문제인 만큼 이를 해소할 제대로 된 지원책을 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.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높은 주택가격과 같은 구조적 문제들에 대한 개혁을 동시에 추진한다면 출산율을 최대 1.6명 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을 한국은행이 내놨습니다. 하지만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언제부터인가 수수 방관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듭니다. 백약이 무효라는 지적을 받다 보니 무기력증에 빠져 자포자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들 정도입니다.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는 패배주의적 사고는 금물입니다. 그야말로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번쩍이는 아이디어를 찾아내야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. 아이만 낳으면 국가가 키워준다는 정도의 통 큰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. 지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절망입니다. 천문학적인 물량 공세를 하든 지금 뭔가를 서두르지 않으면 출산율 반전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